운 자체가 안 좋으면 그런 어떤 문득 도둑 맞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당하는 거잖아요. 네.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특히나 돈 거래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화를 잃으니 매사에 조심해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승진 수 있고 나이는 30밖에 안 됐는데 빨리 승진이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. 네. 승진도 있고 나쁘진 않아 좋아요. 결혼도 있고. 안녕하세요. 왕심이 선녀보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 말띠분들, 저희 말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요. 경호생분들. 네네 맞아요. 34대죠. 네. 경호생분들이. 네. 일단 말띠는 뭐 되게 고지식하고 예민한 것도 성격이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욕심을 좀 버려라 그러시네. 나쁘진 않은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오히려 화가 돌아오니 적당히 욕심을 부려라 그랬고요. 네. 안 그러면 크게 손해를 봐요, 오히려. 네. 그래서 뭐 또 투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도꼬만 하고 욕심을 버려라 그랬고요. 그리고 이제 눈 뜨고 도둑 맞는 수가 들어와. 내년에 안 좋은 수예요. 나쁘진 않는데 그런 어떤 그 손재수. 네, 눈 뜨고 도둑 맞는 거는 내가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내가 운 자체가 안 좋으면 그런 어떤 눈 뜨고 도둑 맞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당하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특히나 돈 거래 같은 건안 했으면 좋겠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화를 잃으니 매사에 조심해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승진 수 있고 나이는 34밖에 안 됐는데 빨리 승진이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. 승진 있고 나쁘진 않아 좋아요. 결혼도 있고. 말티분들 33분들 좋다고 합니다. 그 네. 다음에 78년생, 45대에서 무오생. 46대이시네요. 그쵸, 네, 무오생. 네, 무오생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이혼수가 많이 들어와요, 무오생들이.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기혼자나 기혼녀 이런 분들은 이혼수가 들어옵니다. 이혼수가 들어오고 좀 뭔가 어두운 그런 나쁜 그림자들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간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. 공방수에 이혼수 이런 게 들어오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 아니 이제 이혼하시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면 부부간에 어떤 걸 갖다 놓으면 나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. 그림자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럴 때는 집안에다가 하얀 항아리가 있어요. 하얀 항아리 한뭐 한 4kg, 한 2kg짜리 팥을 사다가, 항아리 속에다가 팥을 2kg짜리 써 부어 놓고요. 그 집안에 이렇게 거실 쪽이나 안 보이는 곳에다 넣어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분을 많이 면할 수가 있어요. 하얀 항아리에다 2kg짜리 팥. 이런 걸 놓아서 부부간에 싸움이 잦으면 그런 걸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요. 큰 어떤 나쁜 애군이 좀 물리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부부가 좀안 좋아요, 내년에 무오생들이. 그래서 그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관제가 있어요, 관제. 관제는 뭐냐면 나쁘잖아요, 관제가. 그렇죠.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이혼하는 관제도 있고. 또 다른 돈 문제로 다 관제도 있고 관제수가 들어오니까 조심하고 특히 허리들 조심하세요. 허리가 아플 수가 많습니다. 고질병으로 생기니까 허리 조심하시면 되겠고요. 다른 건 그냥 무의미덕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모호생들은. 좋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,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